가자. 오, 손소독제. 문질러. 됐어. 이제 우리 신령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아기가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아, 좋아 좋아. 야구 선수네 미래 또. 이름. 이름. 이름 뭐예요? 너. 아, 이승훈. 이수훈이요. 아, 이승훈. 이수훈이요. 이수훈이요. 몇 살? 한국 나이로 37이요. 37. 한국 나이로? 어. 이름 뭐예요? 이승우요. 이승우? 네. 와. 승우는 몇 살이야? 한국 나이로 7살이고. 한국 나이는 미국. 왜 이렇게? 미국 나이로 5살이에요. 아. 미국 나이는 5살이에요? 왜 어디 미국 살아?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근데 요즘 방송에서 계속 만 나이 뭐 이런 걸로 한다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 미국 사는 건 아닌데. 네, 양산에서 왔습니다. 양산에서. 네. 난 미국 사는 줄 알았어. 수아 여기 삼촌 어디서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지? 응. 한번 보여줄까? 응. 응. 그 승우가 그 좀 무섭잖아요. 좀 크고. 근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빠 저기 나오잖아 이러길래 어디 그러니까 책에 승우 보는 동화책에 제가 나와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우와.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아차 싶으실 거예요. 똑같죠? 똑같네요 진짜. 이게 무슨 이런 책이 있어? 우와. 이게 무슨 이런 책이 이거 무슨 이런 야, 책이 이 오빠 봐. 어머 아니 이거 무서워할 리가 없겠네 진짜. 그치? 와 아니 이거 우리가 우리께 먼저면 약간 이것도 약간 좀 옷 색깔도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 하여튼 다행이네 뭐. 다행이네 하여튼. 그래 아니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승우 고민 있어요? 네 무슨 고민 있어요? 야구장에 가서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을 못 가가지고 그게 고민이에요. 요즘에 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주지? 승우야, 우리가 뭐 없애주고 싶은데 우리가 싹, 그치. 우리가 뭐 없앨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럼 요즘에 야구장 못 가는데 집에서 뭐 하고 놀아? 아빠랑 야구 보드 게임하면서 놀아요. 그럼 엄마는 심심하잖아. 엄마 생각은 안 할 거야? 엄마 생각은 안 할 거야? 미안해. 질문이. 승우, 어느 팀 제일 좋아해요? 삼성 라이온즈요. 삼성 라이온즈의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해요? 박해민이. 와. 다른 팀, 2등 팀은 어느 팀 좋아해요? 삼성 다음은? SK요. 오, SK. 오, 지금 확 떨어지네. 오. 왜 SK가 좋아요? 왜 SK가 좋아요? 핸드폰. 잘해요. 잘해요. 오. 오, 실력으로 판단을 하네. 삼성하고 경기할 때마다 SK가 심하게 많이 이겼어요. 그럼 오히려 더 싫어할 텐데. 출수증을 잊고 이겼어도 있죠. 출수증을 잊고 이겼어도 있죠. 오, 진짜로? 거기 누나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치어리더 누나들이. 그 야구장에서 아빠랑 같이 춤추는 게 인터넷에 이렇게 엄청 짤로 돌아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우리 흥부장의 모습. 아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겠다. 저런 아들 둬서. 승우야 그러면은 응원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봐. 요즘에 야구장 못 가니까 여기서 방송 TV 나오는 거니까 야구 선수 아저씨들 삼촌들 힘내세요 하고 응원 한번 해봐봐. 한번 나와봐. 오 박수. 예. 기대된다. 어? 오! 오! 가자! 리듬감이 있어! 오! 가자! 야구장에서 저렇게 춤을 춘다고? 어이구.
한 잔에 얘가 부를 노래는 아니잖아. 대박! 승우 짱인데? 근데 요즘은 그러면 이렇게 저 야구장 못 가가지고 어디 가서 흥을 풀어요? 미스터트롯 보면서. 아 미스터트롯을 가요 또. 미스터트롯 보면서. 아 미스터트롯을 가요 또. 트로트 잘 불러요? 네. 오, 오 트로트 한번 해볼까? 부를 줄 아는 거 있으면 하나 해볼래요? 트로트 어떤 거 잘해요? 이거 왜 거기서 나. 어 한번 해볼까? 네.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2, 3, 4!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이 찍혔네. 사랑이 아니야. 빠바바 사랑이 아니야. 빠바바 잘했어요. 이야, 일은 되게 많네. 기가 많고. 너무 좋겠어요, 아버님. 왜냐면, 나도 아들이 둘인데, 뭔가 좀 뭐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는 것도 너무 그냥 그래. 아, 어디 가자 그래도 싫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로 봤을 때, 야구장에서 한 시간 노는 거랑, 다른 데서 한 시간 노는 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 제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근데 왜 야구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이 얘기는 승우 앞에서는 잘 안 할라 그러는데 또 옛날 아픈 추억 때문에. 무슨 추억? 아픈 추억? 얘가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서 상처를 조금 받았어요. 선생님들한테. 아 어린이집에서 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어가지고 아이 때 또 상처를 받으면 그게 마음에 오래 남아요. 그 전에는 어디 가든지만 춤도 추고 막 이랬던 한데 그 이후부터는 애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조용하게 현재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삼성라운지 그 이군 부장은 선수들하고 딱 가깝게 있거든요. 그때 갔을 때 그 감독님이랑 선수들이 숨을 엄청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때부터 거기에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아... 승우는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요? 야구 선수예요. 우와. 근데 승우가 뭐 야구를 좀 잘해요? 그 김시진 국가대표 기술위원 전화에도 잘한다고 평가받았었고. 뭘 잘하는데? 승우는? 잘 던져요. 잘 때려요. 치는 걸 더 잘해요. 치는 걸 더 잘해요. 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승우. 폼만 한번 잡아볼까요? 방맹이 없나? 폼? 방맹이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될까? 방맹이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될까? 비웃었어. 자존심 상해. 일로 나와서 해봐. 여기서. 오. 진짜 자세 장난이네. 얘는 근데 지금 팀은 없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라고 감독도 구했어요. 코치님도 구해가지고 잘하셨네. 그걸 시작할라 그랬는데 3월 달부터 바이러스 때문에. 너 일로 와봐봐. 이렇게 돌아와봐. 다리 힘 풀어봐요. 어떻게 스타나 보다. 와, 나는 안아주는 줄 알았더니 근육을 만지고 있네요. 아니 기본적으로
근육이라 이런 게 나이 또래에 비해서 잘 발달됐어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잘 발달됐어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야구 스윙하는 동작도 그렇고 왜냐면 아이들 때는 당연히 근육보다 살이 많겠잖아요. 근데 이제 승우는 근육도 어느 정도 적절히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 들어야 돼. 아이가 운동을 어릴 때 너무 많이 해서 근육이 너무 많이 잡히잖아. 성장에 방해가 돼요. 또. 그러니까 야구 배우는 것보다 잘 먹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삼촌은 뭘 많이 먹어서 키가 컸어요? 삼촌은 원래부터 키가 클 팔자기도 했지만 네. 팔자라는 말 모르지? 유전. 유전적으로 클 그거기도 했지만 삼촌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진짜 잘 먹었어요. 지금은 야구를 잘하는 것보다 잘 먹어서 몸이 등치가 커지는 게 더 중요해. 너 봐, 아저씨 밥 먹어서 요만하잖아. 우유도 안 먹고. 너 봐, 아저씨 밥 먹어서 요만하잖아. 우유도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래. 우리 승우가 야구선수가 될지 안 될지? 우리 승우가 야구선수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해보자. 보고. 가운데 거 참 좋아해요. 승우가 야구선수가 될지 안 될지 짠! 우와! 짠! 우와! 야구선수였네. 메이저리그 가다. 오. 오, 아빠도 비행기 타겠다, 승우 때문에. 뭐 메이저리그를 가던, 뭐 안 가던 그거 상관없어. 하여튼 튼튼하게만. 잘 자라라. 네. 삼촌,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야구공에다 사인하기는 또. 삼촌은 던지면 불도 나오는데 호 그렇게 보여줄까? 안 돼 위험해서. 승우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걸 제일 바라고 싶어. 그러면 야구장도 갈 수 있고 뭐 밖에 많이 나갈 수 있잖아. 그리고 코로나랑 대구에서 코로나랑 싸우시는 분들께 고맙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어요. KBS 조이.